하고 분별을 정확하게 혼자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해 나가는 거잖아요. 그러면 누군가를 봤을 때에 일반 사람 말고 엄마처럼 동포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제 분별이 들어섰을 때 정법으로 들었던 어떤 내용을 그냥 전달을 하는 게 그거 자체도 솔직히 내 스스로도 분간이 100% 똑바로 되는 게 아닌데 입을 대는 거잖아요. 그럴 경우에는 그냥 뭔가를 내 욕심으로 그 사람한테 뭔가를 잘 풀어나가길 뭐 이런 것도 바라지 말고 깨끗하게 그냥 보고만 있고 그리고 그냥 어떤 그냥 뭘 하든 그냥 보고 넘어가고 난내 공부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. 그게 깨끗한 거죠. 주변의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과 행동을 지금 보여줄 때는 내 공부의 실력을 채우라고 지금 보여주거든요. 근데 난 욕심이 다 들어가면 상대한테 간섭이 들어가는 거라. 간섭이 들어간 순간 네 욕심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다. 깨끗하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내 영혼이 깨끗해지려면 내가 어떤 개똥이 엄마가 나한테 막 욕을 하고 잔소리를 막 하고 있어요. 그럼 저거 받아먹으면 난 깨끗해져요. 잘 받아먹으면 내가 변한 만큼 개똥이 엄마도 정확하게 변해. 왜? 저 탁한 애를 내가 다 받아 소화시켰기 때문에 나한테 맑은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희한하게 저 개똥이 엄마를 변화시킨다? 그래서 개똥이 엄마 누구 좋아하냐면 나만 찾는 거야. 나만 좋아하는 거라. 아, 오늘 시간 있나? 내 커피 사줄게. 밥좀 사줄게. 같이 대화 좀 나누자. 왜? 너무 좋거든. 대화 나누는데 내가 주장하기보다는 고집 부리기보다는 내 말을 받아들이니까 내 안에 있는 탁한 에너지 화 있잖아요. 대한민국 최고 병이 뭔줄 알아요? 모든 사람들이 가진 병이 화병이라. 그 여자들 경력이 우울증이라잖아요. 경력이 우울증이라는데 전부 다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화병이거든요. 그걸 갖다 뭐라 하냐면, 아, 나는 당신 예민가 내 경력이 걸렸다 이거. 나중에 좀 심하면 경력이 우울까지 왔네. 전부 다 경력이 이를 바꾸시는데 그 종합적인 그 병이 뭐냐면 전부 다 화병이다. 그래서 어디가 점을 안 받아요. 네가 아파서 왔으면 네 화병이네 하면 정확하게 100% 맞아요. 근데 이 화병을 갖다가 전부 다 의사들이 먹고 살려다 보니까 이름 갖다 엄한 걸다 붙여가지고 갱년기, 우울증, 뭐 엄한 걸다 갖다 붙였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화병이다. 내 영혼에 화가 꽉 차가지고 내 영혼의 에너지가 운행이 안 된다 이 말이죠. 근데 운행이 안 되는데 왜 운행이 안 되느냐? 내가 누구한테 남편한테 말아도 말도 안 통해 안 받아줘. 지도 지가 할말 있거든. 자식 새끼한테도 내가 어려워가지고 자식 새끼한테 무슨 말 쏟아내면 그 엄마 잘못했다 이거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든. 그러면 엄마 한바 더 먹어.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참고 살아온 세월이 오래됐기 때문에 까까해져가지고 화병이 만들어졌는데 자식 새끼는 자식 새끼로 남자들한테 논리적으로 탁탁탁 설명해가지고 개똥이 엄마가 잘못한 게 엄마가 당신이 잘못했네 따라니까 한복 또 먹은 거라 남편한테 좀 위로받으려고 뭐 한마디 싹싹싹 하니까 당신 갱년기다 이거 저 병원에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누구도 내 말을 지금 안 들어주는 거야 안 들어주니까 화가 어떻게 돼? 화가 더 차는 거라 근데 내가 지금 사람을 둘이 만났어요. 내하고 어떤 상대가 만났으면 내가 개똥이 엄마를 만났을 때 개똥이 엄마 하는 말을 잘 들어주잖아요. 내 욕심 안 내고. 그러면요.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해진다. 잡티가 없어지는 희한한 거예요.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느냐면 네 영혼을 맑게 깨끗하게 만들려면 저 사람이 하는 저 못난 말, 저 진상 있는 말, 저 부작용 있는 말 갖다 다 받아들이면요. 너는 영혼이 깨끗해지게 돼 있어. 그러면은 나는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해지고 저 사람도 어떻게 개똥이 엄마도 막 안에 있는 화를 갖다 막 쏟아내고 다 받아주니까요. 화가 밖으로 다 나왔네. 그럼 내 영혼의 에너지가 돌아 안 들어요. 막 도는 거예요. 그래서 내만 만나면 숨통이 트인 거라. 너무 좋은 거라. 그래서 말을 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막 만나고 싶은 거지. 그래서 내만 찾고 내만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. 이러면 서로 뭐 하냐면 하나님 목적이 정확하게 맞는 거라. 서로 상생하도록 만들어 놨다. 근데 나는 법문 열심히 듣고 있으면 많이 들으면 내 영혼의 신량이 좋아져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해진다. 어떻게 맑은 거 들었는데 맑고 깨끗해져요?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거, 내 잣대를 댈수 있는 뭐 힘이 있는 거지. 그러면 바르게 분별했을 때 상대를 내가 어떻게 대해야지도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거죠. 알았을 때저 사람이 하는 말을 저 말을 갖다 내가 티없이 받아들이면 저 탁한 에너지 신량이 밖으로 조금씩 막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나는 훅 빨아들이면 어떻게 돼요? 내 안에서 스스로 어떻게 돼? AI 처리돼가지고 전부 다내 내공과 밀동을 박혀가지고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해지고 있다. 그럼 맑은 내가 맑고 깨끗해지면 저 사람 탁해질까요? 자리 법칙이 절대 그런 게 없어. 너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깨끗이 받아먹기 때문에 네 영혼도 깨끗해지고 저 사람도 어떻게 화를 다 쏟아냈으니까 엄청나게 영혼이 지금 어떻게 맑고 깨끗해진다. 같이 이렇게 상생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. 절대 내는 좋고 너는 나쁘게끔 안 되놨어. 근데 왜 내는 좋고 너는 안 좋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너는 네 혼자 말다 하고 저 사람 말은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나갔는데 만나고 싶어 다음에 만나고 싫은 거예요. 네 만나면 네 말만 한다 이거. 나도 깝깝한 게 많거든.
내 말도 좀 쏟아내고 내 말도 좀 들어줘야 되는데 내 말은 도통 안 들어주는 거라. 이러면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내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고 자태를 움직이는 게 먼저 우선순위지. 이거 안 하고 난 뒤에 내가 자연의 법칙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듣고 있어도 너는 상대를 바르게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이 절대로 안 나온다. 물리도 안 터지고 법을 들었는데 법이 하나도 장착이 안 된다. 법을 들었는데 법이 장착이 안 되는데 열심히 듣고 있어. 왜? 네가 지금 깨끗하지 않고 욕심도 있고 상대를 탓하고 불평불만하는데 어떻게 법이 네 영혼에 장착이 되냐? 마음 에너지 관통을 할 수가 없다. 마음 에너지라는 놈은요, 내가 상대한테 불평하잖아요. 꼼짝도 안 해요. 상대를 미안한 마음 좀 있잖아요. 그 마음이 꼼짝도 안 해. 근데 나는 상대를 갖다 기분 나쁘게 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미워하면서 앉아서 자중해서 내 열심히 법문 들여서 내 영혼의 신뢰를 갖춘다 하거든. 그럼 법이 들어와요, 안 들어와요? 안 들어와요. 벌써 상대 미워하고 짜증내고 있는데 내 마음 에너지 작동을 안 해가지고 네가 천 없이 3,000년을 앉아서 법문을 듣더라도 네 영혼의 신뢰는 안 차게끔 돼 있다. 왜? 마음 에너지가 작동을 안 하니까. 타설한 데서 내가 좀 갖춤이 있었으면 엄마가 좀더 힘들 수도 있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재타설하게 되다가 스승이 공부를 하나 들었는데 결국 저도 제 핏줄 가족 안에서 노는 거잖아요. 당장 내 엄마를 보고 엄마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 순간 바로 스승이 공부를 들었는데 단그 가족에 묶여 있다고 막 질문하신 분 혼내시는 감이가 들었거든요. 이것도 좀 어색해지면서 그래도 누구도 내 엄마, 우리 엄마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니까 크게 봐야겠다. 계속 이 생각도 들었다가 또 엄마 보면 그래도 우리 엄마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그죠. 하더라고요. 우리 엄마, 우리 가족, 우리 언니, 그게 푹 빠져, 좀 우리 뭐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동시에 마음 이런 작동 안 된다니까. 생각하는 건 자유죠. 생각을 할수 있는데 남이 아닌 내를 갖다 생각하고 내 가족을 생각하고 내 말을 위해 살잖아요. 그럼 마음 이런 작동이 안 해. 그 마음 에너지 작동이 안한 상태에서 네가 법문을 선 없는 법문 들어도 내가 장착이 안 된다 했잖아요. 이 말을 갖다 깊이 좀 새겨야 돼. 내가 3시간을 갖다가 내 지금 법문 듣는데 시간을 투자했어요. 시간 투자했으면 내가 여기서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. 3시간 들었으면 3시간짜리가 전부 통으로 내 영혼에 장착이 돼야 돼. 시간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. 우리 왜냐하면 전부 다 100년 안팎의 인생을 받아왔잖아요. 그러면 내가 시간을 갖다 잘 지혜롭게 쓰는 사람은 너는 성공할 수 있고, 지혜를 갖다가 내가 시간을 갖다 함부로 쓰고 남한테 시간을 뺏겨버리면 내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. 그 사기꾼한테 내 인생을 뺏기면 어떻게 돼요? 30년 동안 내가 생각보다 열심히 벌어가지고 사업비가 돈 모아놨는데 사기꾼이 다 가져가 버리면 내 30년 동안 시간 뭐한 거야? 다 까먹은 거라 지금. 왜? 시간이 돈이고 생명이거든요. 인간은 100년 안팎의 시간밖에 없어. 그러면 시간을 갖다 엄청나게 중요한데, 내가 사회권 만나가지고 30년 동안 내가 열심히 사업체 이루었는데, 한 방에 내가 다 모았네? 내가 식당을 30년 운영했어요. 그래서 돈을 좀 모아놨어. 돈을 모아가지고 이 돈을 좀 부풀려 보려 하다 보고 내가 사회권 다 당해버렸어요. 그러면 내가 식당 30년 한 시간이 전부 어디로 갔어요? 다 까먹었어요. 누가? 어떤 사람 내 시간을 뺏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. 그럼 이 사람도 잘 먹고 잘 살려. 이 사람도 누구한테 시간을 뺏기게 돼 있어. 그래서 인간들은 뭐냐면요. 시간을 내가 충족을 시키느냐, 내가 지혜롭게 시간을 쓰느냐, 아니면 상대 시간을 뺏겨가지고 내가 되게 같이 어려워지냐. 요건 엄청난 차이 있는 거거든요. 내가 저 사람의 시간을 뺏었으면 뺏은 사람도 분명히 어려워지는 게 자연의 법칙이에요. 절대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안돼 있어. 그래서 사기꾼이 사기를 쳤는데 100억을 사기 쳤어요. 그러면 나중에 잡혀가서 딱 보면 100억 어디 갔냐면 100억 없어요. 어디 갔냐면 도박 다 난리 있어. 이유로 설명이 되죠, 그죠? 그러면은 시간이 그만이 중요하다는 거죠. 그 시간이 그만이 중요한데 내가 3시간을 법문 들었으면 3시간짜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 인생이 충만하게 살수 있는 에너지 전부 다 들어와야 돼.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. 근데 깨끗한 사람은 욕심 없는 사람은 정확하게 어떻게 마음 에너지가 구동이 되기 때문에 법문이 전부 다내 영혼에 다 장착이 돼 있어요. 그러면 장착이 되면 될수록 내 영혼은 AI 처리가 계속 일어나고 자연화 더불어가지고 그러면 내 안에 내공의 신량이 좋아지니까 어떤 미션이 왔을 때 전부 다 소화 처리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간섭을 안 받게 되는 그럼 내 인생이 어떻게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거라. 이게 중요한 거죠. 근데 내가 내 가족을 위하고, 내 새끼를 위하고, 내 부모를 위하고, 내를 위할 수 있는데, 내를 위해서는요, 참 아쉽게도 마음 에너지가 작동이 안 돼. 그 내를 위하면서, 내 가족을 위하면서 내 앉아서 법문 딱 듣고 있잖아요. 그러면 네그 법문이 니한테 영혼이 들어오느냐? 안 들어온다니까? 이거를 지금 알아야 되는 거지. 근데 내가 남을 생각하고, 내가 이 사회를 생각하고 이 어려운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내 영혼의 모자란 신량을 채워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명모가 이 힘을 세우려고 내가 열심히 하잖아. 그럼 내를 위해 사는 거야? 남을 위해 사는 거야?
내 생각조차도 남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누굴 움직이냐면 내 영혼을 움직이고 내 영혼이 움직이면요 내 마음 에너지 작동 상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자연하고 스스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자연의 힘을 스스로 다 쓰게끔 돼 있다. 자연의 힘을 쓰는 상태에서 내가 법문을 딱 듣고 있으면 법문이 전부 어떻게 내 통째로 내 영혼이 다 스며들기 때문에 그 3시간의 질량은요 어마어마한 거거든. 그럼 나는 내 영혼의 질량이 좋아져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를 위해 살 수도 있고 남을 위해 살 수도 있고 내 생각조차도 남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데 네가 어떤 생각의 질량을 가지냐에 따라 가지고 네 마음 에너지 자체, 네 영혼이 움직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. 마음 에너지가 움직이지 않고서는 절대 네 영혼이 충만할 수가 없다.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절대로 안 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잘 선택을 잘해야 돼. 내를 위해 살 건지, 내 가족을 위해 살 건지, 아니면 내가 남을 위해서,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노력해 살 건지, 아니면 더 크게 인류를 위해서 살 사람들은요, 인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 마음 에너지 자체가 항상 어떻게 자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. 그래서 네가 하는 말이 법이 되고, 네가 하는 대로 전부 다 이루어지게끔 돼 있는 거지.